오늘은 살이 톡톡 찐 큰 대형 동태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무 깔고 호박 좀 송송 밭에서 난 것들 하고 생강 좀 넣어서 좀 동태 맑은 국을 끓이고 있어요. 다 끓은 다음에는 두부 큰 두부 한 무를 갖다 집어 넣을 거예요. 아주 알도 백이고 동태 큰 동태를 두 마리를 갖다가 넣는데 사람도 먹고 또 이 국물은 개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개한테 해로운 양파 같은 건 안 넣었어요. 동태는 아주 사람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숙지 해소 같은 것도 좋죠. 그리고 또 죽어가는 개도 동태 꼭 먹여놓으면 산다고 그러죠. 몸에 건강에도 좋고 또 호박하고 무 같은 것은 무에 무스카린이 들어있어서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소화도 좋고 기침 같은 것도 좋고 호박도 그 주황색깔이 카르틴 색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자재예요. 팔팔 끓이면 맛있겠죠?